분조 커피처럼 따뜻한 향기 나는 분이시죠. 늘 정말 열심히 성실하신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베스 투자 증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4분 정도 남았고요. 네, 오늘 조금 타이트하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잠시만요. 오늘 먼저 그냥 일정부터 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금통위가 열릴 텐데 뭐 금리는 인상할 확률이 높고요. 0.25% 정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뉴스가 나왔던 건긴 한데 이제 블링컨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새로운 중국 정책을 좀 발표한다라는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대중국 정책이 좀 바뀔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오늘 저녁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알리바바 바이두, 아이치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죠 중국의 네. 대표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워낙 요새 좀 우려들이 큰데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고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신한금융의 이제 박형우, 김찬우 연구원님이 이제 어제도 아마 이 루머가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감상 관련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IT 수요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성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인데 이제 정량적이죠.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직도 지금 보수적으로 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좀 낙관적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2022년 세트 판매량 이제 뭐 IT 기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2에서 10% 감소 정도 할 거라고 좀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2년 동안 20에서 40%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 감소폭은 좀 그 보수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도 데이터상으로는 좀 기대치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정성적인 거랑 정량적인 거에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폰에 대한 생산량 이제 하향 조정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일단 올해 20% 늘어난 3억 대 초반으로 이제 목표치를 늘렸어요. 2.7억 대에서 한 20%. 근데 이제 최근에 10%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2.7억 대로 돌아간 거죠. 작년 정도로 이제 그 이유는 뭐 지금 중국이 워낙 안 좋고 GOS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낮췄다. 그래서 삼성의 스마트폰 부품 수요가 전년하고 이제 유사할 것으로 지금 낮춰졌기 때문에 네. 이건 좀 기대 대비해서 아쉽다. 이런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현재 5월 달에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이 시작이 된 것 같다고 적어줬고 5월 스마트폰 생산량이 1, 4월 대비해서 한 35%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2분기에 아마 삼성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마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자에 좀 유의하시고 근데 유일하게 폴더블폰만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안에는 각종 기업들에 대한 또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기업은 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아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뭐 IT 뭐 부품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건 한번 신한금융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예상가는 코스피 2625, 2625.39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네. 한 87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플러스 한 0.3, 0.5% 정도 각각 플러스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이제 장이 이제 시작이 9시가 됐습니다. 시작됐군요. 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뭐 보합에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호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삼성 SDI가 0.17% 정도 오르는 걸로 나오고 카카오뱅크가 한 0.37% 정도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조금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0.15% 하락을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0.3%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뭐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급락을 시간에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AMD도 시간에서 한 1에서 2% 동반해서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하락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만 그 하락의 이유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기업은 일단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제 좀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2.7% 정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 LG화학이 1.8%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1.4% 태양광 기업들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1% 정도 올랐고 네. 원전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3% 이렇게 좀 일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뭐 조선주 이런 기업들 좋고 또 한국전력도 오늘 1.2%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통주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오늘 두산바켓이 1.7% 정도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0.5%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가 한번 그건 일지머트리얼즈죠.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1.2% 정도 빠졌고 LX 일렉트릭이 마이너스 1% 정도 빠졌는데 뭐 개별 기업에 그렇게 큰 이슈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태양광이나 뭐 산업재 기업들을 오르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강보합 정도, 뭐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ABL 바이오가 한 5% 정도 주가 좀 반등하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이 4.8% 정도. 예,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좀 오르다 보니까 네.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같은 이제 반도체 뭐 부품 회사도 한 4%. 위메이드가 좀 올라갔고요. 솔브레인은 오늘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더라고요. 이제 이게 반도체 소재주인데 2.4% 반등했고 심텍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좋네요. 네, 소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3% 정도. 올라가고 있고 또 바이오 뭐 압타바이오나 이런 기업들 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빠지는 기업은 뭐 리노공업이나 뭐 파마리서치가 한 0.8에서 1% 내외로 조금 네. 빠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스닥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세 보이고 있어서 현재 다시 이제 시장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7포인트 올라서 0.28% 올랐고요. 262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네. 상승 종목이 한 두 배 정도 많습니다. 50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5.61포인트 그래서 0.64% 올라서 878포인트인데 뭐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55개 네. 하락은 269개 그래서 종목은 상승이 많은데 네. 그 폭은 이렇게 크진 폭은 않네요. 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르긴 오르는데 뭐 강보합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아직 투자 심리가 네. 단단하지를 못하나. 그죠. 그래요. 그지? 네. 이렇게 뭐 돌격하자는 마음은 전혀 지금 네.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오전에 좀 아마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6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억. 근데 코스닥은 240억, 210억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또 반대로 코스닥은 좀 관망하는데 코스피는 한 400억 정도 네.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뭐 특징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 주로 외국인이 사는 거는 오늘 화학주하고 서비스 업종 위주로 사고 파는 네. 거는 뭐 제약주 요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규모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어떻게 오늘 조금 일찍 한번 가볼까요? 그래도 뭐 리포트는 리포트? 한두 개 해야죠. 하나 정도 보고 할 건 또 네. 해야 되겠지. 네. 네. 야, 뭐 섹터까지만 한번 더 정리 다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섹터 쪽에서는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좀 좋은 편이고요. 이제 그리고 오늘 뭐 게임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성장주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미국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오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11%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린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예. 네? 힘을 좀 내주는 것 같아요. 게임주들이 너무 눌려 있었는데 오늘 좋고 영화 뭐 콘텐츠 관련 기업들 NFT 관련주 인터넷 대표죠. 다 일단 오늘은 일제히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최근에 강했던 해운주는 좀 밀리고 있고 육계 관련주나 사료주들도 최근에 뜨거웠는데 네.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빠지고 있고 네. 건설 대표주 조금 밀리고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몇 개 섹터 좀 제외하고는 그냥 어쨌든 오늘은 장 초반 분위기는 네. 일단 뭐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분위기가 뭐 그죠? 예, 네, 어제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죠. 예. 뭐 삼성전자가 막판에 좀 밀린 게 좀 아쉬웠지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늘은 삼성전자 어떻죠? 강보합입니다. 지금 한옥가 정도 올라갔어요. 아, 강보합이 아니 보합이에요. 보합. 플러스 100원. 0.3% 정도 네. 올랐습니다. 좀 약간 플러스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아,
그 리포트 중에 오늘 나온 거 중에는 그 DB금융의 허재나 네. 연구원님이 네. 올리브영이 밀어주는 색조 브랜드 화장품이 요새 좀 안 좋은데 네. 그 브랜드 제가 뭐 기업명은 좀 작은 기업이라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번 DB금융 자료 찾아보시고 이게 왜 좀 중소형 브랜드한테 좀 중요하냐면 대부분 중소형 브랜드 회사들이 몇 개 안 되는 브랜드로 오프라인 단독 매장 내는 건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죠. 백화점에 들어가자니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고 또 자기 자산을 만들어서 고객 유입시키려면 입소문 나지 않고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H&B 스토어라 그러죠. 네. 올리브영 같은데 들어가 올리브영 이제 올리브영하고 또 뭐 있습니까? 거의 올리브영이 올리브영이 독점. 랄라블라가 아마 거. 거의 네. 없어진 거. 아, 랄라블라. 거기가 이제 거의 안 된 걸로. 철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올리브영이 거의 그쪽은 거의 독점하는 것 같아요. 아. 독점이죠. 아 그런 게 없나 이제? 랄라블라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없는 그러네,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네요. 올리브영은 계속 늘어나고. 네, 계속 그렇죠? 늘어나고. 그다음 이제 세프로라고 그 이제 화장품 몇 개 못 봤어요. 아, 근데 거기는 IFC도 있는데 그렇게 확산성은 장사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올리브영이 거의 지금 다 대부분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세프로는 이상하게 들어가면 좀 비쌀 것 같은 느낌? 세프라? 아, 그런 느낌 좀 들잖아.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저 뭐지? 올리브영은 그래도 안 비쌀 것 같은 느낌은 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네. 살짝 저렴해 보이는. 좀 약간 가성비도 좀 있어 보이고. 클리오 그래서. 이런 데가 그런 데서 많이 팔아요? 네, 맞아요. 아리따움 이런 거 없죠, 이제? 아, 잘 안 보여요. 단독 브랜드지, 참 아리따움. 아닌가? 맞아요. 단독 아리따움 아직도 거. 있나? 화장품 쪽을 잘 모르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네?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 이니스프리도 많았고 이니스프리 뭐 있었고 무슨 아, 리퍼블릭 있었잖아요. 아, 네. LOHB인가? 네, 리퍼블릭 뭐 있었잖아. 네, 맞아요. 네?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 네. 스킨푸드. 근데 안 보여요. 요즘에. 미샤. 거의 이제 단일 매장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이 다 흡수를 해버린 거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도 여기가 소비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 이제 H&B 스토어가 좀 올리브영 중심으로 커지는데 올리브영이 CJ CJ 겁니다. 근데 이제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 아 올해 올리브영이 올해, 따로 예, 네, 따로. CJ 올리브영이 상장할 가능성이 또 아, 상장 우리 예민한데 지금. 네. 분위기를 좀 보고 아, 지금 장도 안 좋은데 상장 얘기 나오면 네, 상장한다는 얘기는 뭐 좀 오래됐어요, 사실. 에이. 그래서 지금 1,300개 정도 있는데 에이. 이제 뭐 자금을 더 마련해서 더 마케팅이나 이런 자금 확보를 하려는 거 같아요. 화장품 산업을 저 한문으로 장업이라 그러거든. 장업? 아, 그래요? 화장품. 아, 꾸민다 뭐 이런 건가 보죠. 네. 장업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화장품 회사들한테는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뭐 CJ한테는 좀 또 나중에 상장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올리브영이 따로 상장을 했을 때는 더 이제 사세가 확장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특히 지금은 색조 화장품을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두 개 기업 아까 이제 뭐 김프로님이 클리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더 있으니까 그 기업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올리브영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좀 수혜를 화장품 내에선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그 어디가요? 브랜드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 약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해외 건 줄 알았거든. 올리브영. 토종이죠. 올리브영. 토종. 뭔 뜻이지 올리브영? 원래 GS가 그 왓슨 아 왓슨 네, 그래 왓슨이었어. 아, 그게 해외 거잖아. 랄라블라로 바뀌었어요 이름. 아 그게 랄라블라야. 네. 그러면서 좀 안 좋아졌구나. 아, 그리고, 왓슨은 크지. 네, 왓슨 큰 회사인데 그걸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요. 랄라블라? 네, 랄라. 저도 이제 이름도 크죠. 랄라블라 왜요? 재밌게 힘주어서 또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아니, 이름으로 치면 우리도 뭐 할 말은 없죠. 3% 옛날에 그죠. 따따붙다 주세요. 따따붙다도. 3% 아 참. 아, 이분이 오면 지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님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